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여러 드라마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학교폭력이 여전히 곳곳에 잠재해 있고 그 피해와 영향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네, 관련해서 함철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우선 이전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바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건지 학교장에 이제 자체 해결사안도 있다고 하던데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기본적 사안조사를 거친 후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은 피해가 경미하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등 일단 자체 해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무엇보다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여야 하고 위 사실에 대하여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거나 위 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학교폭력 사례들을 살펴보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 대응 방안은 뭐가 있을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 학생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못 이겨 피해 학생이 한마디 반항을 하면 가해 학생은 그 사실을 친소봉대하여 쌍방폭행으로 학교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 학생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자인데 무슨 반박이 필요하냐고 반문하겠지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가해 학생의 처벌이 아니라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 학생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 가해 학생의 처벌만을 주장하기보다는 본인의 가해 사실에 대하여도 적극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학폭이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처분 결과를 두고 또 다툴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습니까? 조치 결과 통지서에도 나와 있지만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 모두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가해자의 징계, 피해자의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을 대상으로 교육청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한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절차로 서면심리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관할은 교육청이 위치하는 곳의 행정법원이며 학폭위에서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서면 제출, 심리 진행 등의 통상의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다름으로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